네, 오가타입니다. 오늘은 짜뚜짝 쪽에 왔습니다. 저기 믹스트 짜뚜짝 몰이 보이고 여기 옆에 어린이 박물관이 옆에 붙어 있어서 오늘 놀러 왔네요. 주차장도 이렇게 쭉 마련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이 주차하실 수 있고 주차는 공짜입니다. 어휴 지아 아직도 자고 있어. 어? 오늘 새벽에 5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졸려. 네, 오픈 시간은 10시부터 저녁에 4시에 닫는다고 써있네요. 네,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여권을 보여줘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아이, two adults and two children. 그러니까, 네. 탈지랑 지금 안내 책자를 주는데 빌딩 소개랑 안에 뭐뭐가 있는지가 나오네요. 여기 지도도 나와 있고. 자, 얘들아 여기 팔찌 끼자.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 오른편에는 야외 놀이터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왼쪽에는 여기 애들 수영장이 들어와 있는데 아 이런 게 다 무료라는 게 참 놀랍죠? 자, 야외 놀이터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 애들 여기 그물 있고 여기 올라갈 수가 있네? 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아, 차였다. 어, 저쪽으로 가는 거네. 저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네. 우와, 내려왔다. 여기는 7살하고 12살 사이만 갈 수 있다고 써있는데, 오, 딱 봐도 무서워 보이네. 야, 잘한다. 네, 왼쪽에 이렇게 수영장을 끼고,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금융박물관하고 과학박물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외에서 금융 화석처럼 되어 있는 야외 놀이터에서 놀 수가 있고요. 우와, 안에 딱 들어가면 여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네. 무서워? 안 무서워? 네, 여기가 이제 과학 실험하는 곳인데 이쪽 와볼래?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쪽에서 들린대. 말해봐. 오. 네, 이렇게 공룡 입으로 들어가면 이 안쪽에 공룡 화석 같은 걸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룡 울음소리나 이런 걸 들어볼 수가 있고요. 저희 안에 대가리가 막 움직이네. 밖으로 나가면 모래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래터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물로도 씻을 수 있게 여기 옆에 한편에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 요리하는 곳인데 여기 볶음 마카로니 요리를 10시 50분에 한다고 써 있네요. Hello. How long does it take to cook? 50 minutes? 요리 시작하면 50분이나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쵸, 이거는 다음에 한번 와봐야겠네요. 우선 2층 한번 올라가 볼까? 네, 건물 안쪽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유모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고 놀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 지어 혼자서 옛날에 집을 만들었었는데. 우와,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배고픈 정지야. 네.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배고픈 거 아니야. 아유, 지어 다 만들었네. 엄청나네. 지어 한번 들어가 봐. 맞은편에도 애들 놀이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키즈 플레이하우스. 이건 뭐야? 우와, 이거 봐봐. 인형극 하는 것도 있어. Build our city. 어, 여기다 도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2층에 그것도 좋아할 만한 거 있어. 이거 뭐지? 사진 찍는 거야, 사진? 한국에서 한국. 어, 아빠다. 태국 전통 수상 가옥을 이런 식으로 재현해 놓은 곳에 있는데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인크레디블 미. 뭐 하는 데야? 지한테 딱 맞네 이거. 어? 네. 엉망진창. 딩동댕. 어, 이런 게 있네 안쪽에. 이거. 자, 아빠 해볼게, 지아야. 봐봐. 안 걸리게. 어휴. 오, 거울의 방이야. 어, 거꾸로 서 있네. 자, 아빠가 뭐 있나 보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들어가서 놀 수가 있는데, 우와. 앉아서 해봐, 지우야.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만든 완성품들이 여기 딱 있네요. 어우 잘했네. 이게 뭐야? 이거 칼. 칼 뽑을 때. 그게 누군데? 나. 용사가 된 정지호. 오 이거 붙이는 건가 봐 지호야. 자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 Can he take it? Okay, thank you so much. 나갑시다 이제. 여기 과학박물관을 밖으로 해서 나가시면 여기 또 야외 놀이터가 또 연결되어 있는데 저쪽에 가시면 저기 유아용 실내 놀이터가 따로 있는데 지아가 이제 4살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다네요. 네 여기입니다. 빅뱅야드라는 곳인데 여기 3세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지오도 들어갈 수가 있네. 아 북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네. 3에서 6세는 뭐가 있대 또. 자 올라가 보자. 어른들은 밖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실내 놀이터가 따로 있는데 12시에 들어오네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다시 야외 놀이터로 렛츠고. 네, 야외 놀이터 이런 식으로 꼬마지오. 그래 이거 해보자. 이야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고 아파? 오이고 지호 선수 입장. 아이고 잘해. 여기는 12시 넘어가면 해가 엄청 올라와서 되게 더워요. 아, 아빠의 도전 어떻게 하는 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내 머리. 근데 애들이 밖에 나가서 노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날씨도 엄청 파래. 어이구 어이구 그렇지 잘했어. 이해야 굿. 네 한 바퀴 놀고 왔더니 애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 한 두세 시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오전에 오신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또 놀이터 있고요. 지하 놀이터. 아유 12세까지 놀 수 있다고 제가 지호가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지? 아티스트 스튜디오. 애기들 그림 그리는 데가 여기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10시부터 오픈해서 50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팔찌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좋아 잘 돼 있어. 깨끗하다. 방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자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우체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네요. 자 이것도 최근에 버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 이거 옛날 버스 이렇게 생겼대 조야. 뭐 하는 거예요? 찍었네. 뭔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와 이거 뭐야 엄청 크다. 하나 둘 셋. 어이 그렇지. 게임도 할 수 있네. 기본적으로 태국어가 나오긴 한데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있어서 이해하시기는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돌아다녔더니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들 지쳤어. 배고파. 이놈의 새끼. 네 여기 4D 시네마가 있는데 우리 12시 반에 볼 수 있겠네. 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줄 서 있어요 지금. 오 이렇게 안경을 주네. 우와 꽤 조그매. 아 추워. 거기 앉자. 자 저야 바로 이거 무슨 시작합니다. 의자가 움직여 지호야. 우리한테 온다. 네 다 봤고요. 애들이 이게 10분 만에 끝나긴 하는데 집중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교훈도 있네요. 4살짜리 지아도 잘 볼 수 있으니까 어린애도 오시면 여기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이 차는 따뚜짝 시장 옆에 JJ몰에 가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한 바퀴 구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는 여기 주차를 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JJ몰까지 저희 걸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짜뚜짝으로 연결되는 믹스트 마켓 여기 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JJ몰이 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네, 짜뚜짝 옆길이다 보니까 이 짜뚜짝 물건들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요. JJ몰 가시는 길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보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하고 물고기 밥을 팔고 있네요. 전부 다 물고기인데 와, 이 더운 날씨에서 저렇게 넣어놓으면 다 죽지 않을까. 개구리를 팔아. 저거 벌레 뭐냐고 계란판 안에. 이걸 귀뚜라미인가 이거는? 벌레. 자, 와이프 이런 거 질색하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싫어하네요. 진짜 거북이도 있네 여기. 옆에 지금 새시장 있어가지고 새를 막 팔고 있고요. 도마뱀. 물고기인가? 어? 이거는 새우? 이건 뭐지? 네, 여기 JJ몰 입구라고 써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네요. 아우, 일일 이거 사람도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거 뭐야? 염소 아니야? 염소네? 배를 돌리고 있네, 이곳에. 와, 도마뱀 천국이, 도마뱀 천국. 자, 이게 다람쥐들 자고 있네. 유모차로 오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곳이네요. 길이 좁기도 하고. 아, 드디어 나왔어, JJ몰. 번역이었다, 험난했다, 험난했어. 양쪽에 너무 싫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갈 때는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저렇게 큰 길로 갈 수 있던데. 갈 때는 저쪽 이게 따뚜짝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이제 JJ몰 안에 들어왔고요. JJ몰 안도 따뚜짝이나 믹스트랑 마찬가지로 따뚜짝 물건들을 싸게 팝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안에서 보시기도 편합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식사하는 데가 있다고 나오네. 네, 2층에 식당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식당들은 꽤 많네요. 그 믹스트 마켓보다는 훨씬 식당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돌아보고 만약에 먹을 거 없으면 여기서 먹어야겠네요. 뒤층으로 왔고요. 여기 저희가 오늘 먹으려 왔던 두부집 텐앤토우프라는 곳이고요. 아, 드디어 왔어요. 점심시간은 좀 지나서 그런가? 손님이 별로 없어. 메뉴판 엄청 투박하게 생겼네요. 콩과 두부를 기본으로 한 메뉴들이 팔고 있고요. 여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덮밥류랑 스시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도 팔고 있고요. 시키자마자 바로 두부조림 나왔는데 이거 한국식 두부조림이네요. 두부는 되게 손두부 맛이고 양념은 집에서 한 것보다는 안 달고 안 짜. 오, 자, 달지 않은 아이스크림티. 딱 그거다. 아이오이에서 먹고. 엄마 이거 매워? 동남아시아에서는 이거 단 걸로 주문하면 엄청 달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차슈 덮밥이네요. 두부랑 같이 나오는 차슈 덮밥. 맛있어 보이죠? 오, 국물 막 떨어져. 안에 뭐가 들은 거야? 은행. 은행이 들어있네. 차슈 미소라면을 시켰습니다. 안 짜지? 맛있지? 된장국 같아. 그러니까 된장국에다가 엄마가 집에서 소면을 해가지고. 맛있어. 근데 우리 가족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죠? 조금 두부조림이 생각보다 맛이 없고 나머지는 다 맛있습니다. 생긴 건 엄청 전라도만 날 것 같아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태국인지 알 수가 없어. 아까 두부조림 뭐 남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싸달라 그랬더니 한 그릇이 또 나왔어요. 좀 아빠 누가 먹을까? 두부라서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식사하고 나왔고요. JJ 슈퍼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뭔가 먹거리가 다 파는 것 같습니다. 어때, 뭐 살 게 있어? 초콜릿 이거 하나씩 사주기로 했어. 아니 뭐 숟가락 세트 이런 거 안 사도 돼? 네, 숟가락도 좀 부족해서 저희 숟가락 세트를 좀 사야겠네요. 네, 한쪽 편에 이렇게 마사지 가게 있는데 한 시간에 여기는 250바트에 받고 있네요. 아, 드디어 그릇을 찾았습니다. 너무 그릇이 있는데 투박하다 여기 그릇은. 근데 이런 게 더 너무 화려한 그릇이. 이거 얼마야? 160바트. 힘든 청주 여기 앉아있네요. 엄마는 저 안쪽에서 지금 그릇을 보고 있습니다. 지하는 짜증이 나서 지금 졸려서 그런가? JJ몰 보다가 그릇 사려고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서 여기 안쪽 짜뚜짝으로 나가서 다시 그릇을 좀 봐서 보겠습니다. 네, JJ몰 여기서 이제 나왔고 바로 옆에 이렇게 짜뚜짝이 붙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셔서 쇼핑하시기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무빛 60바트. 참빛이다, 참빛. 이거 봐. 보소로 만든 나무 하나에 380바트이네요. 자,
JJ몰부터 짜투짝까지 쭉 해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엄청난 식당 코너들이 여기 딱 열려있네요. 다 식당이야. 지하는 완전 잠들었어요. 유모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릇 가게 드디어 찾았네요. 맛그릇들 한 20밥, 30밥부터 시작하는데 잘 고르면 가성비 그릇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릇들 요만큼 탔는데 그래서 600에 샀네요. 아, 코로나 끝난 영향도 있지만 와 진짜 사람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중국어도 많이 들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났네요. 진짜 많아요 사람. 아, 어쩌다가 지금 짜뚜짝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덥고 물이 없으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믹스트몰에 저희 들어왔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음료수만 먹고 있어요. 네, 보다 보니까 여기 29바짜리 커피숍 있어가지고 여기 아이스 라떼 시켰는데 맛있다네요. 아, 지하가 드디어 일어났기 때문에 유모차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짐을 실을 수 있게 됐네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어린이 박물관 구경하고 짜뜻짝 공구에 있는 JJ몰과 믹스트 마켓까지 구경을 했는데요. 힘들었는데 재밌었고 지오지아도 알찬 하루가 된 것 같네요. 우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